근데 일단 경기 흐름이 저는 좀 굉장히 흥미로운 흐름이었고, 다른 2대2 경기보다도 이날은 두 감독의 지략 싸움에 더해서 선수들의 지략 싸움까지 이뤄지면서 저는 되게 좀 서사가 있는, 90분 내에서 서사가 있는 경기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거리가 좀 김민재뿐 아니라 많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투엘이 조금 더 준비를 잘해갖고 많이 나왔고, 해왔죠. 예, 근데 특히 네. 후반전 교체라던가 위치 변경이라던가, 그쵸. 예, 그런 것들까지 해서 바이언이 그래서 조금 더 이길 만한 경기이긴 했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의 클래스가 빛이 그쵸. 났다. 뭐, 그니까,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티에리 앙리가 레알에는 이프 같은 게 없다라는 말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 자기가 출연한 방송에서. 그니까, 레알은, 다른 팀이 어떤 변수로 한골 넣으려는 건 변수인데, 레알은 그런 마법을 매 경기 원래, 특히 이런 중요한 대회일수록 부리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력이 더 좋아도, 레알한테 경기력에 비해 3골 더 먹는 거는 상수라 이거예요. 원래 레알은 그런 팀이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선발 라인업을 보면, 뭐 사실 예상할 수 있었던 바였고, 뭐 저만 예상한 게 아니라 다들 예상했을 텐데, 많이 많이 예상했을 텐데, 제가 쓴 바이에른 뮌헨 프리뷰 기사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빌트에서도 아스날전 라인업이 복붙으로 나올 가능성 같은 거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뭐 게헤이루 윙 출전 같은 게 가능하다는 식으로. 근데 사실 아스날전에서 그렇게 했던 건 아스널이 오른쪽 위주로 공격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바이에른 입장에서 왼쪽을 잠근다. 거기에 더해서 뭐, 그때는 부상도 많았죠. 네네, 예, 그쵸. 그래서 윙 자원을 쓸수 있는 선수가 없었죠. 한정적이었죠. 예, 네. 그때는 사네도 없었고, 그나브리도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왼쪽을 잠근다였는데, 레알은 공격이 왼쪽 위주로 돌아가는 팀입니다. 아스날이랑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바이에른은 오른쪽을 주로 잠그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와 김민재를 노퇴. 예전 같으면 김민재가 왼쪽, 다이어가 오른쪽이었겠지만 둘을 바꿔서 김민재 오른쪽, 다이어 왼쪽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라이머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렇죠. 라이머가 앞선 아스널전에는 상대 오른쪽 미들 외대골을 막기 위해서 바이에른 입장에서 왼쪽에 놨는데, 이번에는 고레츠카를 왼쪽으로 보내고 라이머가 오른쪽 미들로 가면서 이제 오른쪽 측면 수비를 지원하러 가고, 그 다음에 측면, 이것도 뭐 예상한 반대, 측면 윙어 중에서 게헤이루처럼 애초에 풀백인데 이제 윙으로 올렸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선수가 오른쪽에 잘 없거든요. 그렇다면 자네보다는 무시알라라도 나서 측면을 좀 넓게 벌려 서면서 중앙도 지원하고 수비도 지원하는 역할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좌 자네 우 무시알라.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 둘이 나오면은 우잔에 좌 무시알라죠. 그쵸. 원래는. 예. 네, 그 무시알라는 중앙 공미나 아니면 왼쪽 윙을 서고 잔에는 그냥 대부분은 오른쪽 윙으로 그쵸. 나오니까 누구랑 나오건 간에. 그 후스쿼드 선발 라인업 기준으로는 챔스랑 분데스리가를 볼때 이번 시즌에 자네는 왼쪽에 선발로 뛴 적이 그래도 몇번 있어요. 근데 그렇죠. 무시알라가 오른쪽 윙 선발로 나온 건 이번이 딱두 번째입니다. 대부분은 중앙 아니면 왼쪽에 나왔다. 그래서 이게 좀 승부수였는데, 그래서 바이에른은 기본적으로 레알의 왼쪽 공격을 막는다가 머릿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초반에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초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실제로 레알이 앞선 맨시티전부터 잘 통했던 호드리구 왼쪽 배치를 많이 시험을 했는데, 그렇죠. 경기 초반에는 4-3-1-2에 가까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호드리구가 비니시우스 주니어르에게 왼쪽을 맡겨놓고 자신이 작업한 오른쪽 위주로 도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같이 갑니다. 비니시우스가 호드리구가 모두 왼쪽에 있으면서 왼쪽 공격 위주로 공격을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바이언이 예상한 바니까 오른쪽에 무시알라, 라이머, 키미, 김민재가 패스 코스 다 맞고, 애초에 드리블과 2대 패스를 시작하지 못하게 한다. 시작한 뒤에 막는다가 아니고 시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콘셉트를 들고 나왔고, 그래서 초반에 김민재가 칭찬받았던 게, 저희 뒤에 김민 기자 머리에 가려져 있는 저건 위의 장면이 실점이고 아래 장면이 그 잘한 장면인데, 인것 같은데, 그 비니시우스가 공을 받기 전에 김민재가 인터셉트를 성공해서 바이언이 바로 역습해가지고 위협적인 슛까지 나오는 장면이 됐어. 그까지 하는데 장면이 있었어요. 방송이 다 됐네 이 사람. 예. 그래서 아마 비니시우스가 공을 잡은 다음에 막는 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인터셉트를 해라라는 게 이날 플랜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준비해 갖고 나온 거긴 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일단 실점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장면에서 이제 실점하고 나서 김민재 선수가 키미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약속이 된 플레이이긴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민재 입장에서는 내가 막으러 나갔을 때 키미가 커버를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키미한테 뭐라고 한것 같은데 그 상황은 키미가 커버를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는 그냥 지시대로 움직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은데 예, 그 상황은 키미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상황 자체가 키미 옆에 호두리구가 있었어요. 물론 그 비니시우스가 조금 더 가까웠던 게 키미이긴 하지만은 키미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와 호두리구 양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비니시우스가 이렇게 들어올 때 키미가 간다? 이러면 이 뒤로 호두리구가 가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와요. 호두리구가 대각선으로 오게 되는 그쵸, 그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니시우스한테 먹히나 호두리구한테 먹히나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키미가 올수 없었던 데다가 또 크로스의 패스가 너무 네, 예술이어서 그쵸. 박스 안까지 들어오고 박스 안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는 커버가 안 돼요. 그렇게까지 들어오는 거는 절대 커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다이어도 마킹맨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양쪽 다 키미랑 다이어가 다 마킹맨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한테 뚫리는 순간에 그거는 사실상 끝난 게임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시즌 상황에 책임이 있지만 그게 김민재 혼자 독단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다가 먹혔다가 아니고 바이언이 준비해온 팀 플랜을 수행하는데 예. 레알이 그거보다 한수 높은 플레이를 했는데 김민재가 대응을 그렇죠. 못했다. 이 정도의 상황인 거지. 저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로스가 골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아니면 앞에서부터도 사실 바이언이 이 경기에서 굉장히 압박을 특히 라이머가 저는 이 경기 바이언에서 가장 잘한 선수는 라이머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 빌트 평점이나 이런 데서도 다 라이머가 맨 오브 더 매치에 뽑혔어요.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레알 마드리드 중원을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많이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은 주도적인 상황들을 많이 가져가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몇안 되는 상황에서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왜이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인지를 보여주긴 했지만은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크로스가 이렇게 골문을 바라보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그때는 옵사이드 트랩을 쓸 수도 없고 라인을 조금 내려야 돼요. 골문 왜냐면 올리는 순간 크로스는 그대로 배후로 패스를 찌르는 선수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비니시우스가 이제 유인책을 쓴 거죠. 유인책을 쓰기 위해 중앙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김민재는 당연히 그걸 끊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캐러거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김민재의 실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이그 위치가 김민재가 여기 있고 비니시우스가 여기 있고 키미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캐러거가 하는 얘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뺏으러 가게 되면은 여기서 돌아서는 순간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날 돌아서는 타이밍에서 0. 몇초 차이로 비니시우스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려면은 앞쪽으로 정면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선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상대가 설령 돌아서서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키더라도 파울로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하지 않은 구역에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이게 레알이 잘한 면이 굉장히 많은데 김민재가 대응을 못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림 뒤에 보고 계시죠? 김민재가 아예 안 나가고 다이어랑 똑같은 라인에 서 있었다? 실점 위기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앞에 1차 저지선이 있어줘야 드리블을 저지할 수 있는데 네. 원래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와 우리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드리블러가 진입해서 공을 받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축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다이어랑 김민재가 둘다 뒤로 잔뜩 내려가 있고 저렇게 고레츠카랑 라이머가 둘다 관통당해서 그 둘을 지나치는 패스를 크로스가 비니시우스한테 줬다? 비니시우스는 김민재 다이어랑 한뭐 5m 이상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드리블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게 제일 전형적으로 레알이 꼴넣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레알을 상대하는 수비수들이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거한테 못 붙기 때문에 주춤주춤하다가 그 네. 둘의 횡드리블에 흔들리다가 오른발킥에 꽝하고 당하는 식으로 레알이 골 제일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이 상황에서 해야만 하는 플레이는 뭐였냐면
안 나가면 안 돼요. 나가긴 그렇죠. 나가는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저 정도로 나가지 않고 비니시우스를 견제하면서 돌아뛰는 거를 파울로 끊을 생각까지 한다든 정도까지 생각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앞쪽으로 갔어야 그런 거죠. 되는 거죠. 앞쪽으로 가서 동선을 막는 형태로 갔어야 되는 거지 이걸 가로채려고 대각선으로 가면 안 됐다는 거죠. 네. 캐러거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고요. 대각선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돌아서는 순간 그대로 빠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끊으려고 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어려운 거예요. 이거에 앞서서 김민재가 비슷한데 잘 끊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했어요. 크로스가 네. 골문을 보고 있는 상황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크로스 견제한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그게 근데 엄청난 그것도,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거 왜냐면 크로스가 잘한 거예요. 시종일관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크로스가 예, 뒤쪽에 있는 선수인데. 예, 그럼에도 라이머가 정말 잘해서 그런 상황을 최소화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김민재가 거의 비슷한데 인터셉트에 성공했던 상황이 있죠. 그게 지금 김민 기자 옆에 있는 그림인데 보면 저 상황에서는 크로스가 비니시우스를 호드리구한테 패스를 주기 위해서 레알 기준으로 왼쪽에 가서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 상황에서 패스를 하면 바이언 수비진들이 아 이제 왼쪽으로 오는구나 예상하고 원래 계획대로 자리 잡고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점 상황에서는 크로스가 오히려 우중간으로 간 다음에 네. 대각선으로 왼쪽으로 찔러요. 네. 이게 크로스가 상대 수비의 빈틈을 간파하고 잘한 거죠. 그렇죠. 네. 투엘 감독이 배워야지. 그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해서 문제인 거지 그 언급은 다 맞는 언급이긴 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거는 맞긴 해요. 그 두 장면 다 그가 실점에 연결된 두 장면 다 그냥 그렇게까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뒤에서 동선만 막는 형태로만 갔어도 되는 거였는데 그걸 가로치려고 하다가 그런 거는 맞긴 해요. 그렇죠. 예. 어려운 수비였다라는 얘기죠. 예. 예. 그걸 근데 왜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노이어처럼 그냥 넘겼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라커룸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라커룸에서 네. 라커룸에서 집어 던지고 꽝꽝 치고 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말해놓고 김민재를 그래 앞으로 안 써 이럴 수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을 거니까 지금 더리우트 컨디션도 애매하고 예. 그래서 김민재를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니와 그것 때문에 독일 매체들에서도 투에 똑같이 비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쓸 거면 달래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안에서 얘기해야지. 예. 라커룸의 예. 일을 라커룸 안에서 얘기해야지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니까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저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저희 경기 바이언 요 배치로 나올 거 그게 어려운 예상 아니니까 다들 예상했을 거예요. 정확히 예상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쓴 기사 제목이 김민재가 엄청난 부활을 지고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요 한 시퀀스뿐 아니고 경기 내내 크로스가 비니시우스한테 투입하는 공을 계속 막아야 되는 건 계속 김민재였어요. 네. 위치상. 그러니까 엄청난 짐을 지고 경기를 한 거죠. 네. 네. 아, 그 김민재 선수가 사실 그 미스 이전까지는 완벽하게 막고 있었거든요. 네네. 전 그래서 야 김민재가 오늘 컨디션이 정말 빨딱 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은 이 미스로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컨디션이 좋으면은 그리고 그 전까지 계속 막고 있었잖아요. 비니시스를 완벽하게 그 전까지 그냥 막은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수비에 성공했을 때 자군의 득점 기회로 그렇죠. 바로 이어진다는 걸 봤으니까. 예, 그게 연결이 또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넘쳤던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그게 과욕으로 얘기가 되는 건 거죠. 결국은. 그래서 너무 과하게 그렇게 갔다가. 그치. 예, 그거는 그렇게 뺏으려고 갈 상황은 아니었는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또 김민재 같은 스타일의 선수는. 이런 류의 그러니까 이 경기 끝나고 욕을 안 먹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류의 경기가 커리어 내내 종종 나오고 맞아요. 나오면 욕을 먹고 예. 잘 넘기고 다음에는 맞아. 안 그러고 그러니까 안 그럴 수도 없는데 다음엔 최대한 줄이고 이런 거를 반복해 갈 수밖에 없는 게 김민재 같은 스타일의 수비수의 숙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바이언 선배 중에 루시우가 있었잖아요. 루시우도 김민재처럼 화려한 수비수였잖아요. 사실 그래서 김민재 왔을 때 루시우랑 많이 비교를 했었거든요. 김민재도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저 루시우처럼 될게요 이런 말도 예. 했어요. 그랬는데 어쨌건 간에 루시우도 굉장히 그러니까 잘했지만 또 실수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우파메카노도 비슷한 유형이고 그러니까 우파메카노가 이번에 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독일 매체들에서도 다 지난 시즌 우파메카노의 악몽이 반복됐다라고 타이틀을 뽑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독일 매체들 같은 경우는 제목은 당연히 자극적으로 막 빌트지도 카타스트로페 그러니까 재앙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했는데 그래도
2차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다 그걸 붙이더라고요. 어? 김민재는 투엘이 어? 5천만 유로를 들여서 영입한 드림 플레이어다. 그러면서 어? 그래서 어, 김민재가 2차전에는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쫙 다들 문구가 마무리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꺼져라 하긴 너무 이른 거야. 2차전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투엘은 그런 건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루시우 우파메카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난 시즌 나폴리 때부터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 키엘린인데 이탈리아에서 뛸 때도 키엘린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제일 비슷한 점은 나폴리 선배인 쿨리발리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발을 집어넣어서 태클을 하는데 키엘린이는 어깨를 밀거든요. 네. 김민재는 좀 그런 쪽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키엘린이랑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키엘린이가 딱 그랬습니다. 키엘린이가 이제 말씀하신 우파메카노보다 이미 더 긴 커리어를 이미 끝났잖아요. 네. 키엘린이도 경력 내내 욕먹은 경기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런 류의 수비수들은 튀어나가는 게 네. 기본이고 팀에서도 너 튀어나갔을 때 우리가 이득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영영 튀어나가지 마가 아니고 그렇죠. 잘 생각해서 튀어나갈 땐 튀어나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판단 미스 한 번 나오면 그 경기에 한 골 먹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욕 먹고 하는 거예요. 뭐 라모스도 가장 많은 투장을 당한 선수 뭐 그런 류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비판은 김민재가 어쩔 수 없이 달고 살아야 되는 걸 수도 있다. 키엘리니가 제일 단적으로 그랬던 게 무티뉴일 겁니다. 모나코의 무티뉴 있을 때 14-15 시즌 그때 이제 공 빠지니까 빠지는 공 손으로 잡아가지고 논란되고 그런 적 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조금 전에 찾아보고 왔는데 키엘리니 14-15 시즌에 유벤투스 결승 갔어요. 챔스. 네. 근데 16강, 8강, 4강에서 이런 류의 김민재가 한 것 같은 이런 류의 수비 미스를 각 라운드마다 한 번씩 다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승 진출의 주역이 되었고 지금 키엘린이 그거 기억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통틀어 봤을 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경기 경기의 비판은 잘 넘기는 게 김민재가 이제 가져야 하는 멘탈리티일 수도 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밖의 경기 플랜에 대해 얘기해보면 재밌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투엘 감독의 그런 노림수가 있어서 전반전을 잘 풀어나갔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1실점을 하고 넘어갔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좌우 윙어를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네가 오른쪽으로 가고 무샬라가 왼쪽으로 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 고레츠카를 빼고 게레이루를 넣었죠. 게레이루 시프트가 아주 현란합니다. 온갖 곳에 기용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온갖 곳에 나와도 잘해줘요. 잘해요. 예. 그러니까 게레이루는 부상이 문제예요. 맨날 부상을 당해서 그렇지 부상만 없으면은 투엘이 워낙 잘 썼잖아요. 도르트문트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약간 업그레이드 박주호입니다. 박주호 선수도 이렇게 미드필더, 풀백, 측면 뭐 공격자원 다 해주니까 오 이거 좋은데 이러면서 도르트문트 데려갔던 건데 약간 거기서는 이제 그 정도 클래스는 보여주지 못했죠. 아무튼 그런 자원으로 써서 잘 봤던 선수까지 후반전에 투입하고 위치 바꾸면서 효과를 확실히 보죠. 네. 무시할라가 더 편한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돌파. 자네가 더 편한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간 돌파가 한 번씩 다 통하면서 여기서 두 골이 나게 되고요. 네. 이때 특히 네. 바스케스가 좀 무시할라한테 처참하게 털렸죠. 경기 그쵸. 내내.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디테일이 하나 있는 게 이제 끝나고 앙리가 굉장히 물론 밀러와의 인터뷰였으니까 얘기한 거겠지만 밀러가 계속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어느 위치를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공격형 네.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선수가 어느 위치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오버로드를 걸 수 있는데 자네가 돌파할 때는 자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스케스랑 리디거 사이에서 둘 중에 한 명을 끌어당겨주고 예. 반대로 무시할라가 돌파할 때는 또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뭐 맨디와 나초 사이에 한 명을 당겨줍니다. 이런 역할을 밀러가 계속하니까 돌파 경로가 열리는 거죠. 그 열린 경로로 자네는 들어가서 슛, 무시할라 들어가서 PK 획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후반전 전술 교체가 바이언이 한번 크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뒤집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역전 상황, 역전이 아니고 동점 상황. 동점 상황을 앞두고도 바이언이 또 전술 변화를 주는데 나초 빼고 카마빈 가는 거는 그냥 나초가 털려서 그랬던지 몸이 안 좋던지 뭐 이런 것 같은데 벨링엄과 토니 크로스를 빼고 모드리치랑 브라임 디아스를 넣으면서 약간 호드리구가 중앙, 셋이 많이 바꾸긴 했지만 호드리구가 중앙 공격수에 가까운 433 좌우 윙어가 있는 형태에 가깝게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호드리구 공격수 자리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PK를 개타면서 결국 이 교체도 효과를 보았다.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근데 모드리치 교체 투입 효과는 그냥 매 경기 나왔어요. 라이프치히전부터 그냥 쭉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모드리치 안 나가면 안 되겠니?
너 조커로 너무 좋다. 예, 그러니까 선발로는 사실 체력 체력 이슈가 문제. 있는데 교체 투입되면은 항상 가져와요. 예. 라이프치히전도 그냥 라이프치히가 경기 내용 계속 앞섰는데 모드리치 돌아와가지고 경기 바꾸면서 루니니 미친 듯이 맞고 모드리치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맨시티전도 그러고 그게 그냥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모드리치는 선발로 뛰려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레알 입장에서는 아 조커로 좀 남아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식의 보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4-3-3으로 바꾸고 3미들 중에 크로스와 비슷한 역할을 모드리치가 똑같이 지능적으로 할수 있으면서 모드리치는 직접 공을 끌고 올라가서 앞쪽을 타격도 하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앞쪽에 공격으로 전환할 때 더욱더 힘이 실리고 여기 효과를 내면서 이제 비니시우스가 모드리치가 옆에 있을 때 좋은 타이밍에 흔들고 호드리고한테 공을 투입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PK가 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진짜 뭐 물론 뭐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도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역시 크로스 모드리치 같은 선수가 가장 무서운 것 아, 같아요. 진짜 위대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느끼실, 아니, 사실 원래. 비니시우스가 브라질 대표팀이라던가 다른 데서 이런 모습 못 보여줘요. 보면은 진짜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있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크로스가 약간 그 외부 CPU 역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블루투스 외부 CPU.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비니시우스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돌려 비판도 많이 받거든요. 오히려 에이, 저거 유럽 물 먹은 놈 저거 브라질 사람 아니야? 약간 이런 비아냥도 산단 말이에요. 네. 에이.